깨운 크리스틴? 아 깨운이라고 해? 뭐 아는 게 맞아? Awaken? 크리스틴 너 그게 이건데? 근데 아니야 근데 한국에 이제 살아남으려면 이거 해야 돼. 스펀지처럼 제 모습 너무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너무 살 많이 쪘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보르고스입니다. 한국에 산 지 8년 됐고요.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외국인 MC로 활동 중입니다. 아, 헤럴드랑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죠. 한 7, 8년 전에 정말 크게 된 인터뷰를 하나 하게 됐었어요. 그때 그 인터뷰가 영어로 나왔는데 멕시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멕시코 대사님까지 본 인터뷰였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인터뷰 그때 얘기했던 거는 나중에 멕시코 대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직접 보셔가지고 저한테 그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은 인터뷰였고 저의 인생을 옛날에 멕시코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했던 활동들을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인터뷰여서 너무 좋았어요. 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때 제일 마지막 인터뷰는 언젠간 대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꿈은 사라진 건 아닌데 그래도 사이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팬데믹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제가 MC 방향을 선택했어요. 뭔가 어떤 특화된 분야에 올인하고 싶었어요. 저만의 색깔 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좀 더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제 스타일로 MC를 몇 번 해봤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프로그램 아리랑 TV에서 지금 영어로 하는 MC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 이제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맡게 되었고 KBS 쪽에서는 이제 아이돌들 인터뷰를 하는 K-Class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맡았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MBC 쪽에서는 별다리 연구소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메인 MC로 하면서 저한테 많은 연습이 되었고 계속 성장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살짝 이제 좀 긴장되는 거 우리 아버지 지금 계시는데 이번엔 한국에 특별하게 놀러 오셨는데 오신 김에 또 촬영까지 하시게 돼서요. 아빠 앞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긴장하는 것 같긴 해요. 예. 아빠 이번엔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내가 한국에서 뭐 방송을 하고 있다 뭐 유명해졌다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아빠가 상상했던 그림이 이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행복하다. 무엇보다는 난 지금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일 큰 노력은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그때의 원하는 또 재미를 주지 않으면 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전 10년, 20년 전에 사용했던 조크, 농담, 유머로 하면 더 이상 먹히진 않아요. 방송 스타일도 많이 변해왔잖아요. 방송에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비정상회담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진짜 방송 완전 1등이었고 2018년 때쯤에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새로운 편집 스타일, 새로운 속도, 새로운 유머 다 달라지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적응 안 하면 계속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전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직접 저만의 채널을 한번 시작해가지고 테스트를 여러 가지 했어요. 아, 사람들이 여기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구나. 그런 노력 많이 했었어요.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 팬데믹 그때 시작했을 때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살이 쪘어요. 이제 자가격리 끝났는데 방송에서 몇 번 출연하니까 제 모습 너무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살 많이 쪘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결심했었어요. 일단 살 빼자. 진짜 1kg 더 빠진 것 같아요. 빠른 속도였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이 기분이 달라져요. 운동하다 보면. 작년에 멕시코 3년 만에 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멕시코에서 MC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있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하나 해줄게. 나왔는데 5분 인터뷰였나?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나왔어요. 아, 뭐 크리스티나 뭐 한국에서 뭐 해?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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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도 쓰고 막 보여주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와요. 어, 크리스티나 우리 다른 프로그램인데 한번 나와라, 나와라, 나와달라, 나와달라.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멕시코에서 유명한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아침 프로그램, 약간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에서 MC를, 특별한 MC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특별한 일 하나 있었는데 멕시코 외교부 장관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항상 멕시코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는 거에 대해서도 언어 배우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멕시코 나라로서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강연을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그게 멕시코 자원이 너무 많은데 우리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멕시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자원이 많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글로벌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멕시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그때 외교부 장관님한테 내 강연 만드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아 너무 이것도 이루어진 목표 중에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지금의 크리스티안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깨운 크리스티안이라고 할게요. Awaken. 깨운 크리스티안? 아 깨운이라고 해? 뭐 아는 게 맞아요? Awaken? 깨운 깨우친? 깨우친. 어 그치. 깨우친 크리스티안. 왜냐면 팬데믹에 있는 동안 한국에 계속 살아야 된다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점점 멕시코 멀어지고 한국은 절대적인 약간 미래가 되면서 아 한국인이 돼야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면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저만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제가 무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크리스티, 너 그게 이건데? 근데 어, 너, 너. 근데 한국에 이제 살아남으려면 이거 해야 돼. 점점 저의 my essence, 저의 뿌리를 계속 버리고 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3년 만에 멕시코 갔다 왔는데 다시 느꼈어요. 스펀지처럼 아 이게 멕시코다. 아 난 원래 이 사람이다. 나 원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 3년 만에 느꼈더니 왔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아직도 제가 정치 쪽에서 멕시코 대사나 그쪽을 아직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는 데 있어서 MC 쪽으로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엔 MC를 계속하면서 느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진짜 들어줘요. 그러니까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딱 얘기하는데 와우! 그거에 대해서 또 뭘 말해주고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저를 표현한 노래 그 노래가 있잖아요. Always look at the bright side of life.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Always look at the bright side of life. 왜 몰라? 전혀 모르겠어. 진짜 몰라? 그 항상 아 뭐 영어 아시니까 맞을 것 같은데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좀 공감할 만한 노래인 것 같아요.
Chicos y chicas de México y Latinoamérica, todos los países que hablan español, les agradezco muchísimo siempre todo el apoyo que me han dado. Yo sigo aquí en Corea trabajando como el primer conductor extranjero y le voy a seguir echando muchas ganas y gracias a todo su apoyo, espero poder crecer más y poderles llevar muy buenas noticias a México. I think one of the funnest and most enjoyable things in life is to enjoy what you actually do. Enjoy every process, every part of the job you're doing. Not thinking too much about maybe the goals in the future, but just enjoying the moment you are now. 항상 원해 주신 한국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큰 MC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Thank you. Okay, well, thanks to you, to you, to you, to you, and to you. 지금까지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였습니다.